안녕하세요. 디자인 애니띵입니다. 맥북과 같은 애플 제품으로 녹화한 영상이나 음성은 MOV라는 파일 형식으로 저장이 되는데요. 어도비 프리미어에서 이 파일의 사운드를 가져오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두 개의 파일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두 번째 파일 모두 MOV라는 확장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파일로 시퀀스를 만들어 볼게요. 첫 번째 파일은 잘 가져와졌죠? 그런데 두 번째 파일은 똑같은 파일 형식임에도 불구하고 가져오게 되면 소리 없이 영상만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뭔가 잘못됐죠? 우리가 원하는 건 영상과 사운드를 같이 가져오는 건데 여기는 지금 사운드가 없잖아요. 사운드가 실제로 같이 녹음이 됐는데 나오질 않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해결책으로 윈도우 탐색기 창에서 이름 자체의 확장자를 MPEG나 MP4로 강제로 변경해 주시면 해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프리미어 안에서 바꿔주는 게 아니라 꼭 윈도우 탐색기 창에서 바꿔주셔야 돼요. 하지만 이 방법으로도 해결 안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제가 알아낸 방법은 프리미어에서 새로운 시퀀스를 바로 만들어주고 옮겨주는 방법입니다. 사운드가 안 나오는 이 파일 자체로 새로운 시퀀스를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하면 이 자체로 사운드가 포함된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이 두 번째 파일 자체를 그대로 끌어서 우리가 아까 가져올 수 없었던 시퀀스에 가져오게 되면 소리까지 완벽하게 가져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